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비 캐릭터 분석, 줄여서 꼬꼬 무. 영화 속 장면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캐릭터의 심리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꼬꼬무. 우리 꼬꼬무에서 꼬리를 제대로 물어주실 분이죠. 정신과의 문턱을 낮춘 분, 너튜브 뇌부자들을 운영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월요일마다 쉬신다고 들었는데 네. 귀한 휴일을 저희에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5332님이 네. 새해의 첫 월요일을 지용쌤과 시작하네요. 따뜻한 목소리 너무 좋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 한 번씩 들어보면 아나운서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혜영님이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용쌤 하셨습니다. 네, 여명님께서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2167님이 질문이 있대요, 선생님. 저희 딸은 새로운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새로운 일을 직면할 때요, 긴장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너무 무섭대요. 어떻게 극복해야 좋을까요? 하시네요. 새해라서 아무래도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니 이런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그 배경이 되는 심리나 네. 뭐 어떤 사건 혹은 이 사람의 기존의 대인관계 패턴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로 짚어서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될 수 있다면 상담을 잠깐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텐데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대답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런 경우에는 부담을 좀 크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치를 높게 설정해서 대인관계에서 이만큼 해내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뭐 버림받을 거야.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상처를 줄 거야. 혹은 일을 이 정도로 완벽하게 해내야만 돼. 그러지 못하면 또 이러면서 마음속에 그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고 있으면은 그 완성도를 높게 잡고 있으면 그 외에는 다 실패라고 여기게 되고 시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피하게 되는 혹은 두려움을 가지는 분들의 가장 흔한 특징이 뭐냐면 의외로 완벽주의자라는 데 있어요. 네, 그래서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키워드가 요즘 또 상당히 이제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이런 완벽주의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잘게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잘게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큰 너무 큰 성취를 애초부터 바라면 두렵고 안 하게 되니까 아, 요만큼만 하자. 하루에 뭐 5분 공부법이라고 해서 5분만 공부하자. 네, 그 대신 뭐 5분 하고 나면 더 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정해라. 그럼 5분만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실 수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거든요. 네, 이렇게 잘게 쪼개셔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 이렇게 행복을 느끼다 보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비 캐릭터 분석 꼬꼬무. 오늘 만나볼 영화는 어긋난 부자지간에 관한 이야기 사도입니다. 오늘 꼬꼬무 함께 하시면서 영화와 같은 고민하고 계신 분들 김지용쌤께 문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영화인지 우리 김주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2015년에 개봉한 영화 사도. 송강호, 유아인 배우가 주연을 맡았죠. 조선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가족사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왕위 계승 정통성 논란에 시달린 영조. 뒤늦게 얻은 귀한 아들 세자만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기를 바랐지만 기대와는 달리 어긋나는 세자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예술과 무예에 뛰어나고 자유분방한 기질을 지닌 사도는 영조의 바람대로 완벽한 세자가 되고 싶지만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고 다그치기만 하는 아버지를 점점 원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꼬여만 갑니다. 역사에 새겨진 비극, 아들을 죽인 아버지의 이야기, 영화 사도였습니다. 김지용 선생님은 우리 이 영화 사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거는 정말 가볍게 보고 지나갈 수가 없죠. 제 입장에서는 특히 더 정말 역사에 남은 그리고 전 국민 누가 들어도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 극적이고 그 배경 심리가 궁금한 소재이기 때문에 네. 사람의 심리를 파헤치는 콘텐츠들의 어떤 단골 소재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좀 분석하면서 본 적도 있고 현대에도
정신과 의사들이나 여러 심리 선생님들께서 이거에 관련된 논문을 아직까지도 적고 있을 정도로 참 흥미로운 사람의 심리이긴 합니다. 아, 그럼요. 이게 쌀을 넣는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의 이야기였잖아요. 왜 시대물을 보면 권력 앞에 부모 형제도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권력이란 게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 뭐 시대에 따라 인간의 특성도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이런 걸 하도 많이 봐서 보면서 자기가 안 키워서 그런 게 아닐까, 뭔가 유모가 키우고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 자리에 올라가 보지 않은 이상 저희가 참 쉽게 판단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 왕이라는 자리가 주는 그런 압박감, 그 왕관의 무게감을 견디다 보면 사람이 또 성격이 많이 변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권력 앞에 부명제 없는 거는 정말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도 저희 그렇죠. 진료실에서도 이제 뭐 회사의 운영권이나 뭐 집안의 재산을 가지고 가족끼리 이제 거의 뭐 법정 다툼하고 절연하고 말도 안 되는 이제 음모를 펼치는 이런 일들을 아직도 듣게 되거든요. 참. 그럼 영화 사도에서 우리가 꼬리를 물 첫 번째 장면 한번 만나볼까요? 불길한 말씀을 들으면 진전에 들 때 양치질하고 귀를 씻으신 뒤 미워하는 사람을 불러 한마디라도 말씀을 건넨 다음 별일 없지? 예, 전하. 가봐라. 부정을 태우신 후에야 안으로 드시니라. 사도세자의 어미인 영빈이 어린 며느리에게 영조를 모실 때 유념해야 할 점을 얘기하는 장면인데, 뭐 그 밖에 영조는 죽을 사자, 돌아갈 귀가 들어간 말은 쓰지 않고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을 할 때 출입하는 문이 또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뭐 이건 일종의 강박증 같은 거 같은데요. 이런 강박증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또 치료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강박 증세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강박 증일지 아닐지는 좀 제가 뭐 본 게 아니니까 명확하지는 않고, 이런 일종의 징크스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징크스를 가진 이런 심리를 착각적 통제감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 이 세상 일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 대부분이잖아요. 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마음,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행동에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아, 이걸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오늘 이제 생방이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라고 하면 이거에 집에 떠나기 전에 아, 저 물병을 이렇게 좀 정돈이라도 하고 가자. 그러면 내 마음이 좀 더 편안할 거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런 마음들이 만들어내는 거고,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이제 서장훈 씨가 방송에서 한 얘기도 있는데 누구보다 뛰어난 농구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아, 오늘도 잘해야 되는데 아, 근데 집안에 저 흐트러진 물건을 보고 나가면은 오늘 잘 안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에 만들어낸 징크스가 결국은 국보센터가 되었지만 징크스가 수천 개가 따라왔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은퇴한 뒤에도 그게 잘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고요. 영조는 어떻게 보면 최고 높은 위치의 왕이니까 뭐 이렇게 불안할 게 있냐, 남들을 신경 쓸 게 있나 싶지만 사실은 시작부터 이제 어머니의 신분이 미천했다는 사실 때문에 정통성에 좀 불안을 안고 있고,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지금 와서 보면은 진짜 수많은 왕들이 독살당하기도 하고 교체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불안, 저희가 알 수 없는 불안이 엄청 심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런 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징크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영조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함께하지 못하게 하니 뭐 사랑과 미움을 드러내는 것에 감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분명했다고도 말하던데요. 아, 이러면 또 주변 사람들은 뭐 정말 죽을 맛이겠어요. 특히 사랑하지 않는, 미워하는 사람은 그걸 또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조가 자기만의 기준이 너무 확고한 거죠. 현대의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이 영조의 이제 성격을 분석할 때 가장 흔한 성격, 가장 흔한 의견이 이제 강박성 성격이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얘기가 이제 자기애성 성격, 나르시시스트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저는 뭐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저도 이 영화만을 놓고 볼 때는 이 두 가지 성격이 좀 혼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강박성 성격을 가진 분들은 아까 말한 이런 일종의 강박,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만의 기준이 너무 확고하고 융통성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예전에 군의관으로 근무할 때 아. 저희 부대의 가장 높은 부대장님께서 네. 이 강박성 성격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본인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가족도 좀 힘들다. 근데 일 처리는 확실하니까 계속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 군의관실에 들어오시면은 제 책상을 직접 다 치우세요. 아이고 불편해. 네, 저보다 아이고 어떡해. 네, 계급이 한참 높으신 분께서 나이도 많으시고 그럼 저는 이제 막 불편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이런 식인 겁니다. 아, 제가 술이 들어가면 그렇게 술자리 이렇게 치우는데 그럼 네. 남들도 상당히 불편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유리님이 결벽증과 강박증의 또 다른 점은 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결벽증은 네. 이제 강박증에 흔하게 동반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예요. 네. 가장 흔한 증상이 이제 결벽, 청결에 대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숫자 세는 거 예, 이런 것들인데 이제 뭔가 오염된 것 같은 느낌 뭔가 묻은 것 같은 느낌을 그냥 순간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느낌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나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계속 제거해야만 되는 거죠. 이런 강박 사고에 이어지는 강박 행동 그래서 진료실에 오신 분들한테는 하루에 손 몇 번이나 씻냐라고 여쭤보시면 그걸 어떻게 세냐 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아예 그냥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이제 손세정제를 들고 다니시면서 끝없이 씻고 끝없이 닦고 그럼에도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강박증에 좀 동반이 되고요. 네, 약물 치료를 해야만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저도 약간 생겨서 지금 손이 막 텄는데 네. 그래도 뭐 세정제를 막 들고 다니면서 막 그 정도는 아니라서 아 오늘 좀 찔리는 얘기가 많네요. 꼭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누군가가 그 나를 미워한다는 걸 알게 되면 괜히 위축되고 막 수평을 이루던 둘 사이의 권력이 상대에게로 또 기울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또 극복 방법이 있는지 누군가를 나 미워할 때 누군가가 맞아요. 나를 미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미워하는 것도 네.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이 영화에 보면은 정말 기준이 오락가락하잖아요. 네. 뭐 왕이란 이렇게 해야 돼라고 교육시켜놨다가 그대로 하니까 또 왜 네 맘대로 그렇게 하냐 하면서 숨 막혀. 이럴 때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왜 미워하는 건지도 모르겠을 때가 제일 힘든 거거든요. 네. 그거는 아까 말한 영조의 좀 자기애성 성격, 나르시시스트가 이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등감을 숨기고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너무 스스로를 과대포장하는 거거든요. 이럴 땐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기 눈치를 보면서 이게 위축되는 사람을 보면서 이제 좀 즐기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힘이 있다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미워하고 좀 이랬다 저랬다 할 때는 네. 아, 그 사람이 혹시 나르시시스트가 아닌가? 라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맞아. 걔는 주변 사람들 그렇게 다 통제하려고 그러고 자기 멋대로야 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때는 그냥 거리를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람 바뀌는 거는 안 되니까. 네. 자, 그럼 사도에서 꼬리를 물 두 번째 장면 함께 할까요? 방어용을 길주로 옮기는 것이 좋겠는데 병조에서 논의하여 시행하라. 잠깐. 내가 성진으로 방어용을 옮긴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 일이 아니더냐. 그걸 네 마음대로 옮기면 내 입장이 뭐가 돼? 너희들은 지금 세자를 앞세워 과인을 무시하는 것인가? 에이! 네가 국방에 대해 뭘 알아? 함경도 가봤어? 방어용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중요한 일은 나한테 R&D에 결정해. 네, 영조와 사도 세자의 대리청정 장면입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권력을 물려준다고 했지만 세자의 뒤에 앉아서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고 있었죠. 아, 신하들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세자의 위신이 말이 아니겠어요. 뭐 아이들 혼낼 때도 남들 앞에서 혼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쵸. 뭐 이거 어쩌라는 거죠. 네. 자존감이 진짜 바닥치겠죠. 네,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효는 행해야겠는데 네. 네. 영조는 대체 왜 이런 걸까요? 네, 아까 말한 이 네. 자기애성 성격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상처받을 때가 제일 크게 화낼 때가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내가 한 결정을 뒤집어?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갑자기 급발진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권력을 내려놓는다고 나는 이제 뒤로 물러서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불안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고요. 깊숙한 열등감 때문에요. 실제로는 왕보다 더 높은 상황의 자리로 올라간 거죠. 말만 그런 거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두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 일부러 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해봤자 결국은 내 손아귀에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무의식에서 나온 행동이겠죠. 자, 이렇게 세자는 어떻게 행동을 해도 혼나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부모가 잘해도 칭찬하지 않고 혼내기만 했을 때 아이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네, 참 이런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많이 듣습니다. 네. 어릴 때 부모님은 나에게 이렇게 정말 뭘 해와도 혼내기만 했다라는 얘기 정말 자주 듣는데 이럴 때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신기하게 다들 부모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탓을 하게 됩니다. 이를 도덕적 방어라고 부르는데요. 부모님은 착한데 나는 문제가 있어. 이런 선택지가 있을 거고 나는 착한데 부모님이 나쁜 거야.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거기서 꼭 내가 나쁜 거를 아이들은 선택하게 돼요. 왜냐하면 둘 중에 그나마 내가 나쁘고 부모님은 착해야지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부모님이 나쁘다라고 정해져 버리면은 사실 인정하면 사실은 바뀔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나 자신을 탓하게 되는 이게 습성이 생기는데 성인이 돼서도 이게 이어지게 됩니다. 아이고, 이런 학대를 받으면서 영특했던 세자도 점점 광기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우리가 다 아는 비극이 벌어지는데 현실에서 뭐 이렇게 가족 안에서도 영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죠. 이럴 때 뭐 서로 상처를 준다면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기 전에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께서 진료실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부모님도 우리 가족들도 날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와 잘 지낼 수 있겠냐라는 말 많이 하시는데 가족도 대인관계의 하나일 뿐입니다. 절대로 그들이 나를 완전히 정의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다른 대인관계들처럼 바로 손절해라 거리두라라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거고 그걸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는 해야겠지만 그 와중에 잊지 않아야 되는 꼭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이 나쁜 상황을 내 탓으로만 돌리고 있진 않았나? 내가 그 심리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체크해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어떤 관계도 결국에는 남이고 나 자신보다 소중한 건 없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바뀌지 않을 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더 소중한 나를 위해서 좀 거리를 두거나 연락을 끊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법이죠. 1804님이 우리 남편이 꼭 영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집도 세고 아들이 실수하는 걸 못 참아해서 화를 자주 내서 고민이라고 욱하는 남편 때문에 늘 조마조마하다고. 아 너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고생이십니다. 해야 될까요? 진짜 그러니까 아들이 더욱더 압박감에 사실은 더 실수를 하게 되겠죠. 아이들은 말 그대로 아직 미숙하고 미성숙하니까 아이고요. 이거를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을 더 크게 가져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사실 진짜 오은영 선생님 만나서 혼나야 되는 건데 제가 어떻게 참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네, 그런데 정말 부부께서 이 부부 어머니와 남편분께서 조금 더 대화를 하면서 아이에게 조금 더 여유를 주자 기다려주자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아이 키우면서 많이 화내실 텐데 뭐 저도 그럴 때도 있지만 기다려줘야 되는군요. 더 실수를 할 수 있군요. 4039님이 딱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어렸을 땐 저를 엄하게 키우셨고 너무 무서웠는데 나이가 드니까 당신은 다 잊으셨는지 저한테 의지하고 친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아 이럴 때 있죠. 맞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혼날 때가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들다고. 네, 다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막 그래도 또 추궁하고 들어가면 야 그 당시엔 다 그랬어. 내가 유별난 게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더 들어가면 야 네가 혼날만 했어. 네가 얼마나 말을 안 들고 유별난 애였는데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들 얘기하시는 게
지금 와서 어쩔 도리가 없고 지금 와서 화낼 수도 없고 어쩌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와서 화내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예전에 그런 힘든 감정들을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너무 눌러놓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내신 것처럼 주변에 좀 가까운 분들하고 이야기를 그래도 좀 나누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일기를 적으면서 그 힘들었던 감정을 좀 풀어내고 다독여보시거나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잘 얘기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꼬꼬무 영화 사도를 펼쳐 사도 이야기를 파헤쳐 봤는데요. 광고 듣고 와서 우리 김지훈 쌤과 끝인사 나눌게요. 네, 지혜님이 가족이라도 각자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아,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우리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퀴즈는 못 냈지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지원 선생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퀴즈 못 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유, 너무 상담을 잘해 주셔서. 자, 이번 주 수요일 시내 초대석에는 영화 스위치의 권상우 배우와 함께하고요. 기대해 주세요. 우리는 오늘 영화 사도 이야기 했었죠. 조승우 씨의 꽃이 피고 지듯이 사도에 나왔던 곡이에요. 이 곡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어, 선생님이 한번 이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갑자기 부담이 확 드네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